안녕하세요. 소소한 수집입니다. 오늘은 10원짜리 롤을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롤은 집 앞에 있는 그 작은 농협에서 바꿨는데요. 50개 말려있는 10원짜리 롤입니다. 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근데 집 앞에 이렇게 제가 우연히 가서 전에는 없다고 하더만 오늘은 또 이렇게 혹시 한번 더 물어보니까 또 이렇게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만원어치 바꿨어요. 만원어치 바꿔도 이게 수량이 꽤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놀만 한번 그 같이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아래 영상 그 밑에 보면은 제 그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그 걸어놨어요. 거기 들어가시면 그 물건을 그 구매를 할 적에 제가 이런 서비스를 하나씩 넣어드립니다. 혹시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하신다 하면 이름 옆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하나 더 붙여주면 제가 이런 롤을 같이 서비스로 넣어드릴게요. 네, 그러면 오늘은 그 이거 10원짜리 롤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. 풍년도를 찾는 거죠. 10원짜리는 알다시피 81년도가 가장 귀합니다. 발행량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격도 한 4만원 뭐 이 정도 내외로 거래되기 때문에요. 81년도가 가장 비싸고요. 그 다음에 77년도가 이제 그 다음으로 발행량이 적습니다. 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귀합니다. 그 다음에 66년도가 최초로 발행됐어요. 그래서 66년도가 가장 그 귀합니다. 그래서 요 세 개 중심으로 찾고요. 그 외에도 구도안이 나오면은 모아놓겠습니다. 그리고 그 에라 뭐 회전에라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너무 그 찾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생략하고 구도안 위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도안을 은행 가서 10원짜리 이 롤을 그 옛날 동전이 있는지 물어보세요. 그래서 있으면은 무조건 받아오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은 액면가가 이게 한 올에 500원이잖아요. 근데 요거 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팔리니까 요거는 만약에 은행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. 만약에 있다면은 무조건 받아오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중에서도 구도안 특년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. 와, 세월의 흔적이 정말 그대로 남아 있네요. 아, 여기 하나 구도안이 하나 나왔습니다. 몇 년도인지 한번 요것도 뒤져 보겠습니다. 한 올 뒤집고 한꺼번에 한번 찾아볼게요. 알다시피 뭐 10원짜리 동전은 이제 사실상 은행에서는 그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. 뭐 시중에서 이걸 우연히 받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. 요새는 그만큼 이제 이 10원짜리가 귀해지고 앞으로 점점 그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. 예, 봐봐요. 정말 너무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지죠. 10원짜리도 벌써 얼마나 이 지구를 몇 바퀴 돌았는지. 이야, 이 10원짜리가 일단 구도안 위주로 찾아서 첫 번째 81년도, 그 다음에 77년도, 그 다음에 66년도 요 세 개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그 세 개 위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한 놀에서는 요 하나 나왔네요. 자, 한번 뒤집어 볼까요? 자, 뒤집어 봅니다. 아, 79년도. 79년도는 귀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모아서 그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. 제 영상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뭐 어디서 파냐고 물어보는데 요거 같은 경우 가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 갖다 두 개 갖다는 거래가 안 됩니다. 그럼 어떻게 팔까요? 예,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많이 모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한꺼번에 그 파시면은 택배비가 이상 그 나오기 때문에 예, 그렇게 파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시세가 뭐 한 30원에서 50원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막 비싸게 막 50원 뭐 몇천 원 달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. 거기에 택배비도 붙는데 택배비를 또 남고 저도 사는 가격이 싸야지 그거 사는 거지 터무니없이 가격에 얘기하고서는
사는 데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. 많이 모아놓으셔가지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시면 언제든지 예, 매매가 가능하고 판매가 가능합니다. 예, 여기 하나 지금 또 나왔습니다. 이거 뭐죠? 잘 안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여러분? 예. 초점이 잘 안 잡히네. 예, 78년이네요. 두 개가 나왔습니다. 계속 찾아보겠습니다. 하나 또 나왔다. 예, 두눈에서 오늘은 세 개가 나왔습니다. 예. 요거는 80년도네요. 예, 오늘은 큰 수확은 없지만 그래도 요것도 많이 놓으면은 그래도 그 돈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모아 놓으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팔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럼 여러분도 한번 수집에 한번 그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예, 안녕히 계세요.